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드래곤 붐이라는 게임으로 별점이 무려 4.9인 게임인데 너무 별점이 높아서 궁금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잘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자, 그림 되게 깔끔한데 사실 스크린샷은 되게 기대가 안 되는 스크린샷이었는데 게임 자체는 되게 깔끔하네요. 부드럽게 하면 움직이면서 그죠? 뭔 소리야? 아, 이렇게 날 수 있어? 아,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번밖에 안 돼? 불 눌렀다 떼면 된다. 한번 해보자. Z로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나 이거 곤란한데? 해보자. F플레이어로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있나? 되는 기능이 있나? 해보죠. 눌러서 떼는 거. 슈팅게임 표준 드래그하여 설정 저장 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드래그 발사 드래그 저장 후. 드래그하는 기능이 없나? 중력 센서 지표 설정 이동 방향 드래그 설정 오른쪽 길이 공격 목표. 이건가? 다 해보자.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그냥 클릭을 하면 되는 거요? 그냥 이걸로 하자. 자, 이렇게 하고 방향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향키 되네. 방향키 먹히네. 야, 좋은데? 이렇게 쏠 수 있고. 오, 좋은데? 레드 드래곤이 깔끔해?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더, 세게 당기면 이렇게. 저 가죠. 올라가. 뭐 끝까지 가는 거야? 길 없는데? 내려가자. 쭉 갑니다. 쭉. 오우, 야. 4.9짜리 게임. 스팀 게임 같네요. 약간 저렴한 스팀 게임. 평점 좋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좋아. 한번 들어가면은 끝까지 들어가고.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먹은 거는 별개로 들어간 것 같진 않네요. 딱 5개 맞춰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공중에서 가면은 무조건 포인트 2배 그런 게 있는 건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초반이라서 그런 것 같고 해봐야 알겠네요. 6개 130. 오케이. 야, 4.9는 저도 되게 몇 번 본 적 없거든요. 모바일 게임 그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4.9라는 수치는 좀처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높은 수치예요. 4.7만 돼도, 4.5만 돼도 재밌는 게임. 4.7이면 진짜 갓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가요. 4.9짜리 갓겜. 5배? 뭐 얻었죠? 새로운 스킬 같은 거. 조작이 양쪽 손으로 하는 형식이라
정보를 쌓아서 가는 거 아닌데. 아, 여기 아니야? 꼬리?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좋아! 이거 약간 뭐 기다리거나 시간이 약간 빌 때 그래도 시간 때우기를 하면 괜찮겠네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팍팍 이동하니까 좋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어우,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왜 안 가? 아, 불을 쏴도 저게 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병사를 쓰러뜨리면은 퍼센테이지가 뜨고 이렇게 광고가 되게 적게 뜨네요. 네, 지금 몇 판이나 돌렸는데 이제 나온 거 보면 광고 되게 적게 뜨는 것 같고,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한 형식의 게임이네요.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하는 게임은 뭐 기본적으로는 유료기 때문에, 아니 무료기 때문에 가볍게 뭐 즐기기도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게 쉬워졌다고 해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터치로 번호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좀 광고 위주의 게임 많이 나오네요. 그 게임에 부가적으로 동영상을 보면은 혜택을 준다던가. 네, 레드 드래곤, 드래곤 붐이라는 게임입니다. 뭐야? 아, 평, 아, 이거 평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요? 어우! 이상하다. 어우.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하는 건가요?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좀 그런데? 내 취향이랑 약간 안 맞는 건가? 아, 4.9인데 하긴 거기까지만 봐도 조금 평점 내리면은 많이 줄만하지. 깔끔하게. 이게 요즘 게임들이 음악이 없더라고요, 메인에. 근데 이거는 음악도 있고 영상 따로 있으니까 가면은 확실히 퀄이 높은 게 보이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기 또 이제 가볼까? 뭐 다른 게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스킵되는 광고로 넣어놨네요. 이렇게 되게 화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뭐 이 정도면은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볼거리가 다양한 게임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만든 게임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던전을 하나하나 클리어하면서 성들을 제치고 보물을 훔치는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이거 보면은 열쇠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드래곤이죠? 다양하게 있고요. 돈을 받으려면 동영상을 보면 돈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무료 게임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드래곤 붐. 재밌었네요. 그럼 이만 뿅.